이건 테이프식 후크인데요. 후크로 숨은 공간 활용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는데 다른 후크와 차이점이 있다면 후크 고리가 180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후크 고리예요. 저는 스텐재질로 구매했지만 투명도 있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어요. 싱크대 상부장 아랫부분에 후크를 부착시켜 보려고 해요. 여기에 후크를 부착시키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아서 숨은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깔끔해요. 후크를 부착시키면 이렇게 후크가 아래로 처지면서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싱크대 바로 위에 부착시키면 고무장갑이나 설거지 후 건조시킬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보통 이런 숨은 공간 있잖아요. 저희 집 같이 보통 욕실용품이나 수건 놓는 거울 선반 있죠. 여기에 이 후크를 부착시키면 깔끔하게 공중부양을 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치약 칫솔을 공중부양 시켜놨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거치할 건데요. 역시 정면에선 후크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깔끔하죠. 욕실 사용 시 잠깐씩 거치해둘 안경, 머리끈, 심지어 헤어롤까지 거치해둘 수 있어서 히든 공간 활용에 공중부양 시켜놓으면 욕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을 거예요. 욕실에서 이런 흡착식 고리 많이들 사용하시죠? 습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때보다 흡착력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자꾸 떨어져서 너무 불편하셨던 분들 절대 떨어지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큐방 안쪽에 로션이나 컨디셔너를 발라주세요. 미세한 균열이나 틈을 유화제 기능을 해주는 크림 제형이 메꿔져서 흡착력이 높아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크림 제형이기 때문에 처음엔 미끄러운 듯 하지만 2시간 정도 지나고 볼게요. 이건 저희 집 양치컵 거치대인데요. 처음엔 그냥 붙였을 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떨어졌는데 로션을 바른 후 부착시켰더니 지금 1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흡착력 정말 대단하죠? 2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미끌미끌한 느낌 없이 정말 꽉 잡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붙어있어요. 접을식 양동이 무게가 꽤 나가는데 안전하게 걸어줄게요. 이번엔 전선코드 이름표를 달아줄 건데요. 준비물은 불투명 테이프와 네임펜. 특별한 라벨 프린터기 없이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꿀팁 보여드릴게요. 테이프를 길게 커팅해서 3분의 1 정도 남기고 접어서 붙여주세요. 이 부분에 분류를 위한 전선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각자 이름에 맞춰 전선의 이름표를 달아주면 끝이에요. 별거 없지만 라벨 프린터기 없이도 간편하면서도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건 고전적인 방법이죠. 물티슈 뚜껑 버리지 않고 모아둬서 뒷면에 실리콘건을 이용해 콘센트 커버에 붙여뒀어요. 자주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는 이렇게 막아두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필요시에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이소에 판매하는 모아 클립인데요. 이렇게 콘센트에 코드를 꽂으면 전선이 길게 돌아다니잖아요. 사실 콘센트 앞에 두고 충전하려면 이렇게 긴 선이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클립을 콘센트에 부착시켜 전선을 고정시켜주세요. 매일 사용해서 항상 꽂아둬야 하는 충전 코드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바쁠 때 콘센트 구멍 찾다가 시간 허비하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콘센트가 사각지대에 있다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럴 때 구멍 빨리 찾는 방법. 이렇게 네임펜으로 구멍의 위치를 바깥쪽에 살짝 점으로 표시해 두세요.
그런 콘센트 구멍이 안 보여도 전 위치로 쉽게 꽂을 수가 있어요. 이번엔 여러 가지 케이블 타입 활용 팁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걸 수 있는 구멍은 있으나 물건 자체가 도톰해서 도저히 걸 수 없는 형태라던가 아예 걸 수 있는 구멍이 없는 물건들에 케이블 타이를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케이블 타이 정리할 땐 손톱깎이가 가장 깔끔하고 좋아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면 원하는 곳에 쉽게 걸어서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해져요. 실리콘 냄비 집게인데요. 이건 걸 수도 없고 매일 테이블 위에 굴러다녀서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우선 구멍을 내려고 펀칭기로 뚫으려고 하니까 실리콘 두께가 있어서 그런지 펀칭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송곳으로 뚫었어요. 그리고 손톱 가위로 좀 더 구멍을 내준 다음에 케이블 타이를 연결해서 고리를 만들어줬죠. 이제 깔끔하게 걸어서 보관할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요. 이번엔 빨래 집게에 케이블 타이를 연결해 볼 건데요. 빨래 집게 위에 구멍 부분에 케이블 타이를 넣어서 빨래 건조대에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건조대 집게를 고정시켜 두면 장갑이나 양말 말릴 때에도 공간 활용하기도 좋지만 이런 후드 티셔츠 건조하실 때 모자 부분 제일 늦게 마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모자 부분을 집게로 집어 건조시켜 보세요. 이제 후드 부분이 안 말라서 못 입는 일은 없을 거예요. 스텐 집게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요 고무줄로 고정시켜주면 돼요. 거리에 고무줄을 감싸듯 교차해서 그 사이에 스텐 집게를 걸어주시면 끝이에요. 이것도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특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7가지 꿀팁 유용하셨나요? 작은 꿀팁이지만 제가 평소에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유용해서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소개해드렸어요.